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야, 새롭다. 여기 그러면 뭐 사모님 집도 아닐 수도 있겠네. 뭐야. 이리 오너라. 여기 사부님이 계시다. 너무 좋았어. 어? 어허, 발소리가 크구나. 어? 뭐야? 어허, 발소리가 크구나. 자, 조용히 이 앞으로 오니라. 어? 뭐야? 어? 뭐야? 와,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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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뭐야? 아니, 잠깐만. 앞으로 오시 어허, 사부님이 삿대질이라니. 어허, 손을 내리고 가지.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먹이 뭐야, 사부지. 아, 몰랐어. 아, 진짜 웃기겠다. 아, 오늘. 오늘 나온 이유는 네네. 집사부 제가 지금 3년 3년 차죠. 3년 차죠. 3년 차. 3년 차. 낭만에 공착했어요, 사실. 왜, 낭만에 공착. 왜 섭외가 잘 안 되냐면은 네. 사실 저희는 그냥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고 느끼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대단해야지 나와야 되나 막 이런 그래, 생각 그래. 부담스러워요. 아, 그래 그거야. 맞아요. 그거. 맞아요. 사실 집사불체가 그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는 컨셉으로 그래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기회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나만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부님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드리려고 그렇지. 저희가 왔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럼요. 어. 아, 근데 아, 그런 거 치고 높은데? 너무 높아요. 높아요. 아까 힌트 요정을 하셨잖아요. 난 다 기억하고 있어, 은호 씨. 정말.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반갑네요. 힌트 요정님, 아, 힌트 요정님. 아, 힌트, 아, 힌트 요정이요? 사부예요. 힌트 요정. 사부입니다, 사부예요. 처음에 처음 좋게 봤는데, 정말. 은호 씨도 약간 꾼이네. 처음에 그렇게 없신 여기다가. 막판에 그래. 훈훈하게 해줘.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아, 그럼요. 그렇죠. 그 판넬 어디 갔습니까? 그래요. 아, 저기 있다. 이 판넬이 저희 기획 의도거든요. 네. 이거 왜 찾으셨어요? 저희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사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획 의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 아, 어떻게 해요? 기획 의도?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처음에. 기획 의도?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처음에. 3인행 PLU 들어가서 아 그러니까 아이 그 당연히 들어가서 해야지 그걸 바뀌어서 읽어 야 말렸어야지 그것도 문제야 야 우리 여기가 사부가 헛소리를 하면 그래 말렸어야지 오케이 알겠어 잘못했어 알겠어 알겠어 사부라 하면 바른 소리만 해 그래 아니면 아니라고 안 해 그럴 수 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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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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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행이 속절 속절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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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약간 제자 유치 경쟁을 뭐 저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형 선택! 인생극장! 화려하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보자 박나래 라이프냐 세상에 모범은 못 될지언정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장교연의 라이프 스타일이냐 그래 결심했어 나름대 기획입니다 신나게 살자가 제 인생입니다 오늘은 더럽게 놀 거예요 자 활자 중독자들 따라 제 라이프에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란 미래가 있고 우린 인생이란 바다를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여기서는 타이타닉호에 승객들이에요. 타이타닉 자, 눈 뜨세요. 그럼 타이타닉은 아니고